일단은 뭐 신규 캐릭터 카인 노바 공수 1월 7일에 나오죠. 일단은 뭐 200은 나오자마자 찍는 게 좋겠지. 200 찍는다고 치고 신규 보스 세렌. 뭐 세렌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죠. 나왔나요? 그 다음에 몬파 레헬런지요. 말레 확장이 당장 다음 주에부터 시작이 되고 테라버닝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맥댐의 제한이 없어졌다. 그리고 250까지 경험치 20% 감소. 매소 제한이 1000억 이하. 아 1000억으로 바뀌었죠. 그리고 방탄소년단 코디템이 나오면서 이제 죽어도 경험치가 떨구지 않으면서 신규 맵 세르니온과 270지역 호텔 아르크스까지 그리고 코인샵의 극성비 249 이하 1억. 뭐 나머지는 다 코인샵 비슷한 거 나오고 그리고 신규 심볼 no. 뭐 자세한 것은 이제 패치노트를 가서 봐야겠죠. 자 일단 캐슈가 망했고요. 제 직업이죠. 제 직업 캐논시도 망했고요. 300을 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점. 첫 번째 자전이 불가능하다. 일단 제네시스 무기가 있고요. 두 번째 부주. 부주 캐논슈터 부주는 좀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스 건마 진일라 등 섀도우를 하고 있죠. 그래도 한 8시간 10시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캐논슈터의 사냥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려면은 그냥 섀도우나 시험시험 키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. 그리고 275에 1시간에 0.5% 정도 오른다는 가정하에 총 13,000시간이 필요한데 좀 보완되면 한 10,000시간 좀 줄어들겠죠. 사냥터가 달라지면은 그럼 며칠이 걸려요. 하루에 20시간씩 사냥 내내 해도 1.75년이 걸린다는 거죠.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다 같은 원리로 이제 사냥 방송이 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생각으로는 섀도우나 쉬엄쉬엄 키워나가는 게 낫지 않나. 근데 문제점은 템적인 문제거든. 자본이 문제인거죠. 캐논슈터에 다 있는데 섀도우가 문제를 발생할 거란 말이지. 근데 당장 300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낫지. 당장 300을 키워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섀도우부터 레벨업을 좀 쉬엄쉬엄 하다보면은 먼치 유튜브가 또 잘 되면은 그때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하네요.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할까요?